대학 가서 느꼈던 가장 큰 공포는 바로 막연함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겪었던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대학 다닐 때보다 물가도 더 비싸졌고 지금 대학 다닐 때보다 훨씬 더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고 막막한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막연한 시기들을 지금 약간 어둠의 터널들을 지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행복은 저는 제 인생에서 제 길을 찾아서 너무 행복해요 라는 답을 하는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두시고 그 사람은 무엇이든 자기 길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무엇이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성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을 옆에 많이 두시고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공부, 모든 선택, 모든 인간관계가 미래에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공계열 교육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리교사 역할이나 윤리교육이 왜 필요한지. 제가 사실은 윤리를 강의하고 사실 윤리 쪽으로 제 강의를 그래도 인강에서 많이 못했던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